섹시하고 노래 잘하고요. 뭐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게 제 1번입니다만은 우리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가지고도 수시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서도 트로트 부르는 걸그룹이 몇 안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그리고 1등 그리고 최고라는 수식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걸그룹입니다. 여러분 빛나 소나 미경 이렇게 합해서 3순위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부고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결승전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작 전이지만 이렇게 빨간 의상을 맞춰 입었어요. 어때요? 저희 이렇게 빨간 거 입었으니까 오늘 이기겠죠?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 손들어 꼼짝마라고 저희 3순위의 데뷔곡이었고요. 이어서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곡 상사병 들려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 사랑 선생님
저희 상사병 많이 사랑해 주셔도 잘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앞서서 그 사회자분이 저희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저희가 또 홍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7월 1일에 가요 무대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7월 1일 날 가요 무대를 보시면 저희 셋이 익숙한 아이들 3명이 나오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반가워 해주시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희 곡 두 곡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아시는 곡으로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조금 근데 아직까진 덜 신날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댄스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세요. 시간 되면
민경씨, 빛나씨. 네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가 요서가 안 되겠다. 조금 늦게 보였어요. 요 봤습니다. 이러니까 그림이 괜찮아요. 그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뭐, 이제 저보다 이렇게 키가 비슷한 여자분보다는 이렇게 길이가 좀 긴 여자들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삼순이 노래 잘하죠? 그리고 참 예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계약된 노래는 이제 세 곡 했으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앵콜이, 근데 여기저기서 막 섞여가지고 나 뭐 여기 무대에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 앵콜! 아니, 잠깐만. 앵콜! 아니, 좋아한단 말이야. 가수가 지가 지 노래 불러놔놓고 지가 지 입으로 앵콜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 본다, 진짜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기 가수들은요, 진짜로 앵콜 소리가 크면 클수록 지가 잘하는 가 싶어갖고 앵콜 곡은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대구빵 터지게 노래를 불러요. 자, 하나, 둘, 시작! 훨씬 좋네요. 딱 됐지? 됐지? 네, 훨씬 좋네요. 딱 됐다. 요라 딱 됐지? 딱 됐다. 그럼 맞다. 저 고야요, 듣고. 아, 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고. 아, 네. 오래간만이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도 오고. 아,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도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따, 참말로 반갑네. 그대로 그 저기 고향이 어디요? 아, 저는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쪽이 서울 분들이신가 봐요. 아, 그쪽이도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유, 반갑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에요? 아, 저도 재미없게도 서울입니다. 아, 서울입니다. 아, 그래서? 네,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요, 네. 저희가 서울에서 왔잖아요. 근데 네. 다른 지역에서 서울분을 뵈니까 더 반가워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 그러시구나. 서울에서 오셔서 더 반가웠대요. 그래. 아, 막 니캉니캉 막 경상도 도배기 아이가. 경상도 스타일 한번 소개해볼까요? 그렇지. 한번 해봐. 언니, 오빠들 놀 준비됐나? 준비되었나? 신나 열어봅시다. 자, 박수! 하, 박수!
월드컵 우승을 함께 기원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지금까지